집에 두면 뭐 행운을 가져오는 물건 또는 집에 들어오면 귀신이 붙는 물건 뭐 집에 두면 귀신을 쫓는 물건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참 이런 내용들이 이게 유튜브에 많이 나돌아다니는데 너무 사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. 그냥 한 귀로 듣고 콧방귀 끼면 돼요. 제 말씀도 한 귀로 듣고 콧방귀 끼도 되고 뭐 그래요.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집에 두면 안 되는 물건, 불행을 가져온다. 귀신 붙는 것도 뭐 불행을 가져온다고 뭐 그 포함돼서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. 집에 두면 안 되는 물건, 종류는 관계없어요. 무슨 물건인데 관계없어. 다 사람이 필요해서 집안에 사가지고 집안에 들르는 건데 뭘 두면 안 되고 뭘 두면 어떻고 세상에 무슨 소금을 집에 두면은 뭐 재물이 굴러 들어오면 그럼 소금 장수하는 집은 지금 뭐 최고 재벌이 됐겠다. 이러다가 그 사람들이 신이 있으면 떠나버릴 거야. 제대로 된 신이 있으면 떠나고 제대로 된 신이 있으면 그 말 하지도 못해. 애초에 그런 말을. 자,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살기를 발동시키는 물건. 살기를 가진 물건이야. 집에 두면 안 되는 게. 그러면 그 살기가 직접 가족한테 그 파동이 전달돼가 뭐 사고나 병 같은 걸 생기게 할 수도 있고 그 살기가 또는 집을 지나가는 나쁜 성품의 귀신이 끌려가 붙어가지고 그 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거든요. 그러면 살기라는 것은 생명체를 해치는 기운인데 뭐가 있겠어요? 대표적인 게 박제품. 그 생명체가 죽을 때 무서운 살기를 내뿜거든. 그러면 그 온몸 그 속에 그 살기가 다 스며들어 있어요. 그럼 그걸 놔두면 이렇게 귀신도 붙고 이게 산 사람 가족한테 그 거주하는 사람한테도 그 살기가 전달된단 말이요. 그 박제품이나 생명체를 손상시킨 그 물건 대표적인 게 박제고 또 뭐 그런 거죠. 그럼 칼 같은 것도 살기를 발생시키지 않느냐? 칼 없으면 어떻게 요리를 해? 뭐 그런 거는 뭐 쓰기 나름이니까 쓰기 나름에 따라서 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. 근데 부부 싸움이 심하다. 그러면 그 골프채나 뭐 그런 거 좀 안 보이는데 야구 방망이나 그런 거 좀 안 보이는데 두면 안전하겠죠. 부부 싸움하다 홧김에 그거 휘두르면 안 되니까. 근데 부부 싸움 안 하는데 무슨 그런 거 뭐 집에 놔둔다고 해롭 거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살기를 발동시키는 물건인데 그러면 또 하나 성품이 나쁜 사람한테 받은 물건. 근데 그 사람이 잠깐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좀 오래 지니고 있던 물건. 그러면 그 소유주의 그 총체적인 성품을 품고 있는 그 인체에서 나오는 파동이 그 사람 소유주의 물건 속에 스며들거든. 그래서 그 물건이 어떤 소유주가 가지고 있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른 거예요.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집을 구할 때 강도떼들이 모여 살던 집하고 학자가 모여 살던 집하고 그 분위기가 달라요. 공기가 다르고 예민한 사람은 뭐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원래 악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은 절대 선물이라도 받는 법이 아닙니다. 그 살기가 들어가 있는 물건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저주의 다이아몬드 뭐 그 그림을 소장한 사람들 집마다 불이 났다든지 이렇게 집안에 불상사를 일으키는 그 살기가 스며든 물건을 집에 두면 안 된다.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원망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집에 두면 안 된다.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한테서 그 사람을 협박을 해가 돈을 강제로 갈취해서 그 돈을 집에 두면 어떻게 되느냐.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저주의 연파동을 분노의 연파동을 내뿜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서 갖고 온 물건에 1차적으로 스며든다. 그래서 그 물건이 살기를 발동시키게 된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의 원망이 들어가 있는 물건은 집에 두면 안 된다. 그럼 돈은 어떻게 합니까? 빨리 써버려야 돼. 빨리 써버려야 돼. 그 두면은 그 사람의 저주파가 그 돈을 통해서 가족에게 거주자에게 전달되면서 나에게 전달되면서 사고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.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떨어진 돈은 줍지 마라.
그 어떤 사람의 소유주인지 모르고,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잃어버린 걸 생각을 할 거 아니야. 그러면 그 연파동의 인연을 따라서 그 돈에 전달돼 가지고 아무래도 안 좋죠. 가지고 간 사람이 돌려줘야 되는데, 그래서 거주자에게 그 안 좋은 연파동이 전해져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. 살기를 가지거나, 살기를 가지면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능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집니다. 살기가 내 파동을 탁탁 치거든. 그래서 그 싫어져요. 그 다음에 누구한테서 억지로 뺏어오거나 훔쳐온 거나 강제로 이렇게 줄 걸 안 주고 뭐 그 사람한테 이게 원망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, 다른 사람의 원망이 대상이 되는 물건들, 이런 거에서 뭐 빨리 처분해 버려야 된다.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게 경매로 집을 얻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예요. 그러면 그 집주인은 그 집을 낼 생각할 거 아니요? 그리고 분노에 쌓이고 그 연파동이 그 경매로 사가 들어간 그 주인에게 다 전달되면서 불행을 일으켜요. 그래서 경매로 되도록이면 집을 사지 마라. 팔아버리면 돼, 빨리. 그래서 그 물건에 그 저주나 원한이나 분노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물건은 집에 두면 안 됩니다. 이 외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, 또 하나 제가 요 앞전에 집에 불상을 모시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해드렸는데, 불자들은 안 그런데 이 교회 이 성당 다니는 분들 집에 가면 뭐 방마다 십자가, 뭐 성모 마리아상, 예수상, 거기마다 귀신이 다 붙어 있어. 그럼 뭐 해롭단 말이야. 하나만 있어야 돼. 왜 그러냐? 알려드릴게. 내가 부처님을 모실 때도 다양한 부처님 상을 놓고 모시지 말라는 게, 그게 그 사람이 각 부처님 신 한 분 한 분을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 영혼의 성품을 갖고 있질 못하거든. 그래서 마음이 그 상마다 찢어져, 갈라져. 그래서 십자가, 상모, 마리아상 뭐 이렇게 이런 게 많으면 그게 대상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약해진단 말이야. 그리고 대개 집에 모시는 이유가 욕심을 내는 거거든. 뭐 대개 해달라, 뭐 짜고 짓짜고 이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귀신이 더 잘 붙는 거야.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있으면 싹 치워버리고, 뭐 부처님이든 신이든 뭐 마리아든 예수님이든 한 분만 딱 두라. 요건 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뭐 물건 집에 두면 행운이 오고 뭐가 하면 그거 다 망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